안녕하세요. 그리스 세덱 니나입니다. 오늘 집 앞에 있는 드미트리스라는 타베르나에 왔어요. 네, 여기가 저번에 뭐 저희 첫 영상 때 소개시켜드렸던 푸사라키라는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성격이 약간 달라요. 약간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레스토랑은 조금 더 약간 셰프의 느낌이 강하다면 여기는 집에서 만든 집밥 같은 느낌? 그래서 저희가 저 두 군데를 정말 자주 집 앞에 있어서 오가는데 오늘은 드미트리스가 더 땡겨서 일로 왔습니다. 미토스! 여러분, 그리스의 문어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? 문어 꼭 드셔야 돼요. 우선 우리나라에서 저는 문어를 한국에서는 잘 안 먹었었는데 그리스 와서 먹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랑 진짜 달라요. 맛이 되게 소프트하고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지? 진짜 맛있어요. 좀 약간 우리나라는 문어 숙회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도 매해 뭐 제사 지내갈 때 먹잖아요. 사실 문어는 손도 안 댔었는데 그리스에서 먹는 문어는 진짜 완전 맛있어요. 꼭 드셔야 돼요. 저희가 먹어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파바라는 콩이거든요. 콩을 갈아서 만든 소스인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건강식이니까 이것도 그리스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.